나 오우 걸라 나 오우 거 으 징그러 난 여기서 나갈래 저 잡아서 뭐해 어 뭔가 시험에 쓰일라나 그나저나 퀘스트 어디서 끝내야 될까 아 궁금해라 퀘스트는 어디서 끝냉 이거 같아 아무리 봐도 어 여기부터 여기부터 가자 고! 출동! 또 시작이다 또 야이씨 벽돌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구만 응? 맞다 박효신씨 고맙습니다 응? 여기서 몇 개 또다시 고맙소 어? 고맙습니다 회장이 되셨네요 최다 별풍선입니다 고맙소 당황했어 오, 당황스럽네요 참말로 고맙소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계속해서 퀘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의향된거 지켜나갈랍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주간 회장님이 되셨네요 고맙습니다 코 좀 풀고 하시죠 이거는 풀리는 코가 아니에요 풀리는 코가 아니에요 이거는 풀리는 코가 아니야 골 아프네 그 중학교 때 이상한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또 꺼내야 되겠구만 소금물을 코로 먹는 요법이 있는데 그게 그래도 효과가 있긴 있단 말이죠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코가 빵 뚫렸었어 일시적이지만 그 짓거리 한번 해볼까? 어. 아 코맹맹이 소리가 심합니까? 나 가슴이 아프네야 이런 변 같은 소리는 내기 싫은데 네 이상한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소금을 물에 풀어가지고 코로 하고 마시래요 세상에 말이 되냐고 그걸 따라해서 그걸 난 또 아휴 중학교 시절이었다고 순수했다고 그걸 믿었어 물론 효과는 있었어요 효과는 있었는데 코로 먹은 소금물이 모가지까지 이렇게 쑥 들어가니까 어 토할 뻔했었다고 파란 파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목 아플 때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안 아픈 걸로 알아요 소금물 가글이요? 하긴 소금 요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뭐지? 막 이빨을 소금으로 닦으면 이가 안 썩네 막 이거요 너무 솔깃해 보여가지고 그냥 굵은 소금 그거를 지금 뭐야 검지손가락 입에 쭉 넣어가지고 침 묻혀가지고 쭉 찍어가지고 찍찍찍찍찍찍 그거 갖다 양치를 해봤는데 짜갑기만 했었어 소금물 가글은 정말 제가 했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그렇다고 하시네 소금물 가글 생각만 해도 짜갑다 자 수락 요 수락 원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해주시네 고맙소 맹물만으로도 고통인데 음? 맹물만으로도 하면 고통이 왜 느껴지지? 그래서 소금물은 좀 자신이 없다 아 왜 볼까? 목이 정말 방송하면서 아플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날 방송 좀 세게 했을 때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괜찮네 그냥 목만 막혀서 이빨 요정아 귀여워 죽겠어 진행중 두루두둔 야 또 퀘스트 줬어 뭐부터 해야 되냐 이 녀석아 일단 제일 가까운 이 퀘스트부터 자 좋았어 정했어 제일 가까운 깨어있는 자부터 마치자 자 결국엔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도 이렇게 되는군요 왜 같은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퀘스트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한 세네 개 많으면 막 7개까지 받아가지고 특정 구에 가서 막 여기저기 퀘스트 다 하나씩 다 완료하고 이런 식이네. 내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네. 이런 방식 솔직히 저는 크게 좋아하지 않았어. 뭐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대부분의 게임들이 다 비슷해서. 두르른 벨리아 마을. 아, 여기가 거기네요. 오, 아까 말씀하셨던 벨리아 마을이잖아, 여기가. 벨리아 마을. 여기 근처에 트롤 동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필요가 없지 뭐. 징호! 초급 모험가를 획득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칭호를 얻을 수가 있구나. 사물의 존재라는 측면에서 저게 무슨 일이래? 지팡이가 떨리고 있어. 이것은 검은 기운에 반응하는 장치의 근을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작은 기운일 뿐입니다. 혹시 이곳에 이방인이 있어? 이 지금 데리고 다니는 게어제 캐릭터가 데리고 다니면서 쬐깐한 이빨 요정이 자꾸 검은 기운을 풍풍 풍긴다고 NPC들이 이렇게 조금 알게 모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 그래서 도대체 뭐야? 이빨 요정아, 까꿍! 이 녀석인데 넌 도대체 뭘까? 되게 특이하네. 참말로 특이해요. 뭔가 주인공 캐릭터가 바람적인 존재가 된것 같아서 뭔가 좀 찝찝하다궁. 뱅돌이 DX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깨어있는 자 어디까지 가야 돼? 뭐 알아서 가겠지? 알려! 자, 여긴가? 어디? 저를 나가야 돼? 일단 달려봐! 아, 저기구만, 저기. 이제 좀 아무래도 조금 편해졌어. 이제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요. 괜찮네. 그 다음에 여기. 됐다! 촌장님, 여기까지 오셨었네? 그렇네. 다음. 완료? 이거 뭐야? 선호하는 의뢰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의뢰? 자, 이건 뭐고. 전체 게임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천천히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모험에게 추천합니다. 전투, 스토리의 필수, 사냥 의뢰를 중심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빠른 성장을 좋아하는 모험가에게 추천합니다. 채집과 제작, 스토리, 필수, 채집, 가공, 요리, 제작, 의뢰를 중심으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느긋하게 생활형 컨텐츠를 즐기고자 하는 모험가에게 추천드립니다. 야, 낚시? 저는 전체로 해볼게요. 너무 어중간하려나? 글쎄, 진짜 모르겠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잖아, 이거. 자, 소원장님. 낚시를 하고 싶다면 완료. 작은 섬도 좋지. 왔다! 신발을 가지고 있는데. 퀘스트가 겁나 많아졌어. 자, 그야말로 겁나 많아졌네요. 네, 컨텐츠 상당히 다양하네요. 낚시, 무역, 사냥, 뭐시기 해서 전부 다 즐겨보고 싶은데 너무 광활하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재밌겠는데 그거 참? 멜총씨 좀 해야겠어. 나 낚시를 하고 싶다면 해변가도 좋고 작은 됐지? 잠깐만. 아, 참.
퀘스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많아 이거. 자, 집어넣고. 골 아픈데? 이쯤 되면은? 어. 살짝 골 아파. 어. 띠링. 그래. 수락. 뭐야 이건 또! 이건 또 뭐야! 뭐야 이건 또! 세상에 이게 뭐냐고. 재료상인. 아! 이거다 이거. 도축용 칼. 있다 있다. 수량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수리 불가. 내구도가 있구나. 아 그렇네. 자 그러면은 좀 뭐 좀 팔아 보겠습니다. 둔둔둔 둔 은화. 에이 팔아버려 싹. 철광석은 내비두고 등껍데기도 팔아버리고 돼지 흔적 팔아버리고 생선찜 머시기찜. 아 이건 왜. 아 자파상이라고 해서 아무 물건이구나 다 사드리는 건 아닌가 보네. 그렇군네. 그러면은 뭐 곡괭이. 그래 곡괭이랑 어떻게 사는 거요? 구입 방법을 모르겠어. 아, 두 개 샀어. 잘했어. 어, 호미. 아, 돈도 없어 죽겠는데 두 개 샀네. 도끼. 아 그래. 아 눌러서 구매 버튼을 눌러야 돼요. 어. 적자인데 이거 잠깐만. 수액 채취 도구. 아 이딴 게 지금 필요 있을라나. 그래 무두질용 칼 있어 있어. 아 없어 없어. 이거 딱 이 정도만 가지고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래 그래 몬스터를 잡아놓고 이것저것 안 돼. 어 뭐야. 아 이럴 수가. 아 이렇게 느릴 수가 있구나. 아. 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신기하네. 빡빡이 빡빡이. 이런 식으로 된다더라. 몰랐네 이거. 1인칭으로 플레이가 되는군요. 이게 편하다. 이게 훨씬 편하네. 야 근데 마을 같은데 오니까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렉걸려. 지금 프레임이 엄청납니다. 세상에 엄청나구만. 짠. 자 그러면은 검은 사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방송으로 좀 넘어갈까요? 저 배고파. 아 배고파. 밥 먹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30분만 방송을 했다가 다시 방송을 키겠습니다. 네 밥 먹고 올게요.